뭔가 특별한 맛이 있는 건지 그저 폭풍 흡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. 짜릿짜릿합니다. 드셔보시면 또 한 번 먹고 싶은 맛입니다. 제 또래 소원분들이면은 다 한 번씩 거쳐가는 곳이지 않을까. 옛날부터 자주 찾아왔었는데 이렇게 변함없이 꾸준히 인기도 있고 또 맛도 있고 싸고 양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참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동네에 또 이런 곳이 있어서. 주인장은 대체 얼마나 벌고 있을까? 사장님. 네네. 아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유 그래도 오늘은 많지 않은 건데요. 아유, 네. 오늘 평일이라 많지 않아요. 하루에 얼마나 버세? 아니 지요? 그 얘기해도 되나? 어느 정도 버시는데요? 아 그냥 연 4, 5천 정도 벌어요. 우와. 수많은 순대집 중 초대박이 난 이유는 뭘까?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찬 실내. 백백이 앉은 손님들은 하나같이 이 순대볶음을 먹고 있다. 다른 메뉴도 있는데 유독 이 순대볶음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? 일단 손님들의 반응을 살펴봤다. 다들 순대볶음을 마시듯이 들이키고 있는데 뜨겁지도 않은지 한입 가득 넘치게 넣고 있다. 남녀노소 구별 없이 사랑받는 이 집 순대볶음의 비결은 뭐지? 남녀송과 구분 안 하고 막 비린내 뭐 냄새 나가지고 못 먹는다는 사람들 오억씩 드시면은 무조건 나 먹어요. 맛있어가지고 순대라든가 부창이 이게 육수랑 어울려져가지고 그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. 비린내가 안 난다? 비지곱창 특유의 비린내를 없앤 비법은 무엇일까? 주인장을 살펴보니 무언가를 계속 붓고 있다. 아무래도 수상한 느낌이 드는데 대체 뭘 붓는 걸까? 그냥 육수가 아닐까요? 주방으로 몰래 들어가 주인장의 흔적을 쫓아봤는데 제작진의 눈에 띈 커다란 통. 이 갈색 액체의 정체는 무엇일까? 한약 맛이 난다? 이거 뭐 넣으신 거예요? 뭐 그 저기 뿌리잖아요. 나무 다 하는 거고 그냥 부창에다 붓는 물. 그냥 물을 끓였을 뿐이다. 하지만 주인장의 말을 설마요? 그대로 믿기에는 물의 색깔이 너무 진한데 그냥 맹물 같지는 않은데 과연 이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살펴보기로 했다. 그때 조용히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장을 포착. 가만히 지켜보니 분주하게 무언가를 계속 꺼내오고 있다. 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걸까? 지금 뭘 갑자기 갖다 놓으세요? 아유 또 어떻게 또 보고 또 조차 올렸어. 이거 뭐예요? 이거 뭐? 아이 참. 아니 그냥 아까 그 국물 봤잖아요. 네. 저기 곱창에 쓰려고 국물 끓이는 거예요 이거. 역시 맹물은 아니었다. 이 많은 재료를 넣고 육수를 내고 있다는 주인장. 과일까지? 그 종류를 살펴보니 한약재와 과일 등 모두 13가지 있는데 이게 방송에 나가면요 나머지 3개 뭐예요? 주인은 요게 요것으로다가 주인 손님들이 이미지한테 저기 하는 건데 다 나가면 안 돼요. 나머지 3가지는 1급 비밀이라. 입법 재료를 모두 넣고 5시간 이상 푹 우려내면 유독 진한 맛과 향을 내는 육수가 완성되는. 이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 얻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? 곱창을 볶으면 돼지의 냄새가 있잖아요. 그 냄새가 전혀 나질 않아요. 입법 육수를 넣고 끓인 순대볶음과 일반 육수로 만든 순대볶음. 과연 맛에서는 어떤 차이가 났다? 똑같은 양념을 하고 비교를 해보기로 한다. 5명의 시민이 참여한 맛 비교 테스트. 과연 결과는 어떨까? 입법 육수로 끓인 순대볶음이 총 4평. 대박 집의 승리. 일본 맛은 담백하면서 약간의 고소해요. 그 맛이 고소하고 약간 감칠맛이 나고요. 맛이 더 고소하고 좀 진한 맛이 나요. 그리고 누린내가 잡내가 없고 입맛에 탁 당겨요. 입맛 당기고 감칠맛이 나고 요거는 조금 나름대로 그냥 맑은 개운한 맛.
예지곱창 특유의 누린내가 나지 않는 대박집의 순대볶음. 손님들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는데 주인장.